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어느덧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공급카드를 제시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고 하였지만요. LH 사태까지 벌어진 지금 공급 대책이 정말 제대로 추진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 시점 부동산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매매와 전세 수급 동향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네, 박중영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주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중영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영입니다. 2021년 이사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자료는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자료를 활용했고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을 한번 보면 서울의 경우에 1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주별로 주간 변동률을 한번 보면 계속 0.39% 정도 상승했다가 0.32% 전주 대비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별로 크게 변동상은 없는 거죠. 그리고 붉은색은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사대책 이후에 다소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보라색은 부천인데 부천은 이사대책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변동률이 높은 데가 경기도인데 0.66% 전주 대비 상승을 했고 두 번째는 인천시인데 0.63%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전시, 네 번째는 세종, 다섯 번째는 울산, 여섯 번째는 서울 순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 대비해서 경기도가 거의 2배 정도 전주 대비 상승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떤 시가 주간 변동률이 높았는지 그걸 보면 첫 번째가 양주로 1.49% 전주 대비 상승을 했고 두 번째가 의정부 1.4, 오산이 1.33, 고양시가 1.07, 의왕시가 1.01, 시흥시가 0.92, 수원이 0.88 이런 순으로 진행이 돼서 부천이 0.6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1월달 첫 번째 주 대비해서 3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상승이 됐는지 그 누적을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상승된 곳은 경기도의 고양시로 11.3%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남시로 7.9%, 의정부시가 세 번째로 7.8%, 그리고 남양주시가 네 번째로 7.4%, 의왕시가 7.2% 상승을 했고 부천시는 1월 초 대비해서 4.4%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유를 한번 보면 먼저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예산안을 한번 봤는데요. 이 붉은 선은 GTX A 노선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은 GTX B 노선 그리고 이 초록색은 GTX C 노선 그리고 이 황토색 중에서 이 위쪽에 있는 통진, 장기, 검단, 계양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는 이 노선이 경기도에서 제안한 GTX D 노선이고 이 경기도에서 제안한 D노선에다가 인천시가 제안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을 지나는 이 Y자 노선을 또 인천시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경우에는 GTX A노선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하남시는 GTX D, 의정부시는 GTX C, 그리고 남양주시는 GTX B, 그리고 의왕시는 GTX C입니다. 그러면 부천시는 이 종합운동장역이 GTX B로
지나가는 것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GTX-D의 경우에 올 상반기 중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이 지나가는 부천에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승을 많이 안 한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아마 부천시에 GTX-D 발표가 되면 좋은 호재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매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매매 우위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100 미만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대책 이후에 서울은 파란색인데요. 꾸준하게 점차 하강 곡선을 이루다가 3월 첫 번째 주부터는 매도자가 더 많은, 즉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이 붉은색인데 계속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매수자가 많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1월 초만 해도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는데 점점 증가를 해서 지금은 매수자가 많은 시장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세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첫 번째 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붉은색은 경기도고 파란색은 서울인데 전부 다 190 인근에 유지가 됐습니다. 즉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건데 거의 200 인근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첫 번째 주 대비해서 전세 수급 지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서울은 관망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경기도와 인천의 꾸준한 상승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GTX 영향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은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이 됐고 그렇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매도자 우위시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비해서 심각한 전세난에서 전세는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부동산 시장의 흐름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정리해주신 우리 박중영 공인중개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송소나무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